김시윤 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김시윤 팀장은 오늘 반도체 겨울이 지나갔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년에 반도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포트에 담아야 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관련했을 때 반도체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반도체 DRAM이라든지 NAND 쪽에서 가격대가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풍향계라고 할수 있는 마이크론 쪽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좀 손실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 DRAM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봤을 때 DRAM 부분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흑자 전환,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반도체 부분은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요소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반도체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선 반영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더볼수 있는 점이 디램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특히 디램 DDR5라든지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쪽에서의 수요가 계속 디램 사업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같은 쪽에서 신제품이 1월부터 나올 전망이다 보니까 PC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회복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램이라든지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회복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코스피 지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목이기도 한 만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8만 원 이상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한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를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수와도 함께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연동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거기다가 더해서 기준금리 인상 중단으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덜 부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의 경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 엔비디아라는 경쟁력 좋은 쪽과 함께 파트너를 맺기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로 봤을 때 AMD라든지 엔비디아 뚫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가 있다는 점, 특히 AI 반도체가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관련했을 때 앞으로도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점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반도체? 네,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 반도체 쪽에서 디자인 솔루션 업체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가온칩스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거래일 가온칩스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물론 윗꼬리가 살짝 달려주고 있긴 하지만, 전거래일 뚫었던 박스권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지지가 나왔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AI 칩이라든지 다품종 칩셋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의 수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 특히 해외 뭐 알칩이라든지 신고가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거기다가 더해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선단 공정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굉장히 높고 AI 반도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AI 칩 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온칩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지만 이 라인대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면 관련했을 때 가온칩스라는 기업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온칩스까지 삼성전자와 가온칩스 반도체 관련 종목 두 개를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개인 투자자분들 내년에 반도체 관련 관심 많으실 겁니다. 어떤 종목을 또 보셨을지 이 키워드에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나요? 일단 그 IP 업체나 디자인 솔루션 업체는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CXL에 대한 그 이슈가 좀 붙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글로벌 CXL 시장이 2023년에는 한 170만 달러에서 30년대까지는 200억 달러라고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24조 원 정도 기록할 예정인데 이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전망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CXL 컨트롤을 좀 개발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IP가 좀 필요한 상황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인텔로부터 CXL 컨소시엄에 등록된 업체로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11월 말 때 좀 주가가 조정받다가 재차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익 실현율이 굉장히 나아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스톤브로치 브릿지 벤처스라고 있는데 이 기업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 5년 만에 540억을 좀 회수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물량 출회에 따른 엑시트에 대한 물량이 일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마지막까지 함께 봤는데 가격 전략도 한번 잡아주실까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지금 한 25,500원에 이제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23,800원대 아래 때 그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면은 22,500원대 부근을 매수 관점으로 잡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지금은 뭐 28,600원대가 지금 최고가 갱신을 하고 좀 내려왔다 보니까 먼저 이제 한 10% 이상 정도를 한번 두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관과 외인의 순매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윗꼬리만 달지 않고 순차적으로만 잘 쌓아나간다면은 못해도 3만원, 33,000원대까지는 바라보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인데 내년까지 저희가 살펴볼 결국에 업종이나 섹터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렇게 대표적인 두 섹터를 고르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저희가 잘 접근을 해보면서 수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시고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